XSFM입니다. IDWK. 뭐라고 할까, 저 항상 사실은 그 요파실 때 편집 전엔 다 이런 상태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어떤 본인의 의상, 본인의 어떤, 본인은 그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사죄의 의미로, 지금 사실 계신 분들은 이제 그 티켓팅에 성공하셔서 온 분들이시지만은,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미숙한 진행에 대해서 사죄하는 의미로 자기는 이런 것을 했다. 벌칙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고 오늘 자세히, 오늘 방송에, 그것만큼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오늘 듣고 싶지 않은 단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런 부분이 저하고 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계약직으로 선을 긋고 사는 부분인데, 본인은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자신의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임금님의 옷을 입고 있는데, 아무튼 인사 한마디 하시죠. 살다 이런 거 처음 해봅니다. 예, 저 떨어지려고 잠깐만요. 환영합니다. 낯선 청취자 여러분. 저는 그게 아니고요. 원래 컨셉은 이제 시국에 맞게 철종이었어요. 예. 근데 어렵게 물건을 빌렸는데 익선관이 머리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컨셉을 약간 바꿔서 강화도가 아닌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떤 그 전자기기는 뭐라고 부르는지도 잘 몰라서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지금은 그냥 무대 이동 수단이고요. 예. 어떤 컨셉인 건가요? 제 기억컨대 이게 영화 이런 데서는 왕이 이렇게 걷는 듯한 느낌은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근두운 사마. 사용을 해봤습니다. 약간 요다 같은 느낌도 지금 들고. 사실은 예전에 한 유명했던 짤인데, 개들이 있는데, 로봇 청소기 타고 들어오는 불독 같은, 다른 개들이 깜짝 놀라는 그 짤 있잖아요. 저는 오늘 UMC가 이걸 준비한 걸 보면서, 요파시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UMC가 사실은 되게 유년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 보면은 되게 친구 없고 그런데 약간 지금 어떤 초등학교 학예회 수준으로 공개 방송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인은 지금 이것이 반성의 의미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해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Big Green. 엑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제가 대본을 받았는데요. 네, 읽겠습니다. NG 다시 갈게요. 네. 잠깐만요. 다시 갈게요. 네. 이거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지. 틀렸잖아. 근데 내가 첫방이야. 왜 내 모자 쓰고 나와요? 네. 다시.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통화용 블루투스를 하루에 두 번 충전해야 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방송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 반가우셔서 처음 전화하시자마자 저를 아는 척하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저는 제 기억력을 의심하며 깜짝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고객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지나면
고객님은 저와의 인연을 맺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물건을 사러 오셨다가 못사게 말린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컴스테이션에게 얼마나 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입니다. 당신이 오는 것은 사러 올 때도 반갑지만 아닐 때도 반갑습니다. 저희 마지막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네. 그것은 알기 싫다. 시작됐죠? 네. 그것은 알기 싫다 200회 주말 순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음악 아닌데요? 좋은 음악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상형. I, D, W, K. 네.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네. 그래요? 그 짤 있던데. 우승한 지 오래된 순서대로 손 들어보세요. DC. 근데 그게 진짜로. 그래서. 우승한 지 오래된 순서대로 이 재벌 총수들이 이렇게 엉거저춤 손을 들고 있었어요. 신동빈이야? 샬롯데. why don't you go perfect 25? 잉글리시 펑커 서비스. Oh, you got it right. XSFM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레노버. 지금 바로 XS몰 전용 특가에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시민이 몰랐던 시민의 권리 서울 정보 소통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가부.서울.go.kr 서울정보소통광장. 아, 그 사실 되게 오랜만에 녹음하네. 그러게요. 지난번 올라온 거 들어보고 저 너무 말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어, 말 개 많더라. 네. 반성하라고 안 잘랐어요. 청문회 한참 하고 나서 한 거여가지고 주인공인 줄. 우리가 또 신났어. 할 때 되게 만족스러우면 편집하면 되게 이상한 거 많아. 이상한 경우가 많아. 아.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놨을까? Yes, no! 오케이. 의원님, 그거는 제가. 오, 진짜 잘하신다. 그 가장 된 억울함. 그런데 실제로도 반쯤은 억울한. 그 감정 굉장히 어려운데. 성가봐. 네. 그 팬뜨기 하나만 던져줄래? 앞에 아니 네 초콜릿 말고. 너 먹고. 그 먹고 팬. 그 모두가 아, 팬? 볼펜. 모두가 아니, 욕심을 가진. 팬으로 들어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깔개가 있나. 그렇다고 한들. 아, 그런 팬. 네. 초콜릿을 궁중팬. 초콜릿 올려놓으면 이건 줄 알았잖아요. 야, 궁중팬 하나 던져줄까. 지금 얼른 복극에. 경호원이 와서 팔을 붙잡고 억지로 일으키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일으키려는 와중에 안 일어나려고 꼼을 대면서 그렇죠. 꼼을 대죠. 회의록을 조작한 3위는 고발되어 있다. 라는 말을 마이크에서 멀어지면서 남기고 끌려갑니다. 강제 페이드 아웃. 전 정말 WWE에서밖에 본 적 없는. 아니 이렇게 강제로 페이드아웃하는 마이크를 멀리해서 페이드아웃하는 기술을 제가 첫 번째 곡을 녹음할 습작을 녹음할 때 썼나 그랬을 거예요. 그거는 그 못해서. 그렇죠. 네. 어떻게 페이드아웃을 시키는지 사실은 몰라서. 페이드아웃은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거 못해서 몰라서 기술이. 네. 끌려갔다는 것은 때. 못해서. 네. 19살의 홍성갑이. 이걸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전용 케이스가 생겼더라고요. 예? 이거를 아무리 공을 던져도 얘가 다 피하는데. 이 라즈베리 열매 없어요? 없습니다. 이 올리는 거를 네네. 천천히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픽 이렇게 안 하고. 아니면 커브를 매겨도 돼요.
그리고 좀 높이 올리는 게 더 잘 잡히더라고요. 아이고, 어색하시네. 아예 넘겨버리는 게 더 잘 잡히더라고요. 네. 던지는 거 아니에요 고기로? 예, 볼이 없습니다. 못 잡았다. 아, 아이고. 섣불사 빨리 갔다 오세요. 아이고, 눈 앞에서 못 잡은 사람 처음 봤어. 아, 오늘이 2월 8일이잖아요. 네. 22일은 뭐랄까요? 다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에요? 네. 다다음 주가 무슨 날인가요? 녹음 날. 이땡. 2월 22일. 아, 저 뭐 손이상 분수쇼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뭐예요? 분수쇼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자신의 분수를 알아가는 아, 그 자아 성찰 방송. 용남마귀. 깜놀했네. 그렇지 않았어. 네. 뭘 발사하려고. 그냥 딱 그 제목을 팟캐스트 그 올라가잖아요. 거기 그냥 손이상 분수쇼 이렇게만 딱 써도 뭔가 확실히 웃겨.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똥꼬쇼 다음 버전 같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아, 이 광고 내가 이달 안에 바꾼다. 아. 이 사양이 이제 지금은 구식 사양이에요? 지금 캐비레이크니까. 이경식 사장 목소리를 단아화식으로 따는 거 어때요? 항목마다 다 나레이션 해놓으라 해놓고 꽂아놓는 아, 저 위닝11처럼 그 세 가지 호나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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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세 가지 손으로 따대는데 요새는 좀 늘어났을 걸 아마. 꼬래. 하긴 난 군대리아 좋아했으니까. 브레이브맨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아. 딴 건 몰라도 그건 사지. 아, 아니다. 그 브레이브맨이 네. 국방색 말고 예. 남색이 있었어요. 아, 남색이. 아, 맞아. 남색이 진짜 레어였어요. 나 그거 한 1,000원 주고 샀던 것 같아, 옆에. 아니, 근데 그, 저기, 브레이브맨 말이죠, 그거는. 그, 삼각도 아니고 사각도 아니고 되게 뭔가, 그 되게. 펜타곤. 아, 되게 미묘한 어떤 편리함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 좀 몇 번 입다 보면 좀 좋아지는. 브레이브맨은 진짜 신기한 속옷인 게. 네. 저는 분명히 보급받을 때 95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일병쯤 되면은 그 뭐, 105도 있고. 뭐, 옆. 고참 것도 있고 뭐 막 90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이 써 있어요. 네, 다른 사람 이름도 써 있고 막 근데 그게 다 맞아요. 불편하지 않아. 네, 불편하지 않아요. 맞는 것만 바꿔봐갔나 봐. 110 이런 거 입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 별로 차이도 못 느끼겠어. 네, 우리 군납비리 한번 다뤄야 돼. 진짜 브레이브맨과 관련해서. 우리 브레이브맨 왜 얘기했지 우리? 네, 네. 보급 네. 다시 돌아옵시다. 네, 네.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정리를 하자면은 약간. 우물 안에서 초고도 비만인 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있는 느낌이네요. 네, 적절한 비유인지는 뭐 청취자분들께서 네, 세종대왕이 초고도 비만이었다 그러죠? 종종 윤세민 저보다 어려워요. 네. 개구리 왕눈이의 메기 같은 건가요? 제가 네, 메기였나요? 두꺼비 아니었나요? 아니, 두꺼비 위에 또 메기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네. 최종 끝판왕이 있어요. 열심히 안 보셨구만. 그래서 걔를 잡으려고 바다에서 전기뱀장어를 데리고 오잖아요. 우와, 그렇게 다이나믹한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왕눈이 세대가 아니어서요. 아, 어렸을 때 뭐 보셨어요, 그러면? 저는 통키 세대예요. 통키는 저기 뭐야 그 맞아요, 불꽃슛. 피구공에 보면은 이렇게 그 마크가 있잖아요. 네. 어렸을 네. 때 애들이 다 거기다 딱 손가락을 맞춰서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러면 진짜 되게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냐면은 초등학생은 피구공을 한 손으로 못 잡거든요. 네. 그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렸을 때 아, 그 애니메이션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사기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곳은 피구공 그립 포인트가 아니다. 네. 그곳은 그냥 윌슨의 얼굴이다. 예. 네. 자, 아니 일단 농구공을 한 손으로 못 친다니까요. 당연하지. 네. 올려놓고 쥐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다음 교황을 맞추는 배팅.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 그러네요. 한국 추기경분들은 후보에 없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후보 중에 보노가 있어요. 보노. 유투의 리드 보컬 보노. 보노가 교황되면 천배. 그런 거. 근데 만약에 교황을 뽑는 배팅에
그 개입을 하고 싶으면 네. 이제 한 40년을 투자해서 40년이 네. 뭡니까? 50년, 60년을 투자해서 그 콘클럽에 들어갈 추기경을 꽂아 놓을 추기경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작 비용이 너무 들어서 이제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추기경이 유리를 들고 있다가 이렇게 만장일치가 나오는 것 같으면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네. 원래는 돈 내야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제서를 준수하고 있어요, 저는. 아, 그러네요. 돈을 내고 봐야죠. 네. 돈 내고 봐야 되니까. 네. 뭐, 제 논문도 그냥 돈 안 내고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디 굴러다니겠죠? 네. 네. 제발 읽지 말아주시고. 아, 그래요? 네. 아, 손희상 선생 논문은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막 해피 캠퍼스에 올라와 있고 막. 1200원. 아, 600원이더라고요. 밑에, 뭐야, 이거 씨뿔 맞았어요. 댓글 달려있고. 아, 사실적이다. 이거 F임 담당 교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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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가 잘 압니다. 네. 어떤 정당이 있나요? 네? 아, 지금 포켓몬 잡고 계셨죠? 아니요. 사실 뭐 대본 보고 있어요. 네. 지연해도 돼요. 네. 뭐 가정 평화 배부르다. 아무렇게나 저 네. 뭐 그런... 친반 스테이션 뭐 이런 당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아, 솔직히 그런 데는 그때 방송하고 난 이후로 네. 다 그냥 하얗게 지워져요. 네. 너무 그 당도 지워져요. 너무 쓸데없는 것 같아요. 네. XSFM입니다. 아로니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로니아 진. 가장 간편한 아로니아는 하루니아. 평산네이처.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헐, 반기문 불출마? 어, 진짜요? 저기 너무 상처받았대요. 아, 이런 거 배팅했으면은. 이건 생각보다 못했는데, 진짜. 반기문 불출마 선언. 진짜요? 왜요? 어제 막 출마할 것처럼 무슨 개헌 어쩌고저쩌고 막 하더니? 자신이 너무 상처받았대요. 전부 다가 큰 그림 작전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배팅한 거 아니에요? 불출마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네, 영국 같았으면은 지금 누가 출마하는지 한참 전에 배팅 했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지에 보노가 항상 들어있고. 한국 따지면 약간 그런 거예요. 뭐 차기 축구협회 회장은 누구냐. 근데 뭐 김은국, 배당 천배 뭐 이런 게 항상 꼭 들어있는 것처럼. 영국에서 하는 배팅은 꼭 그 보노가 들어있어요, 항상. 맨 마지막에. 재밌는 그 필수 요소인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합성 필수 요소, 딱 그 배팅 필수 요소예요, 마지막에. 보노 들어가 있는. 보노. 요즘에 보노 조세호 천배. 아니야. 아, 조세호. 아, 왜 안 왔어? 뭐 이런 예. 거죠. 것처럼. 근데 이게 진짜 토토 같은 거 해보신 분들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안 해봤고. 아버님만 하시고. 아, 좀 하셨어요? 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다 하는 분위기라. 장난으로. 네. 1000원 걸고 300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한번 걸리고. 그럼 축구 스코어 뭐 이런 거 플러스 이런 거. 네. 플러스. 그때 300배 걸렸던 게 2011년인가 12년인가 챔피언스 리그 8강? 16강이었나? 8강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 경기가 맨유가 독일 원정 가는 거. 그때 호날두랑 뒤집어지죠. 예, 호날두랑 루니 다 있고 빼고. 박지성 있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만 믿고 갔거든요. 맨유 독일 원정 약하다. 네. 이것만 보고 갔는데 옆에 터져가지고. 그러면 그런 게 한번 터지면 이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한번 터지면은 그러니까 쪼는 맛을 잊지 못하고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로 그러니까 영국 라이브 배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토트넘이랑 아스날인가 경기가 있었는데 북런던 더비. 네. 전반에 4-0인가 그랬어요. 이미 4-0이 되니까 배당이 1.001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0인 팀이 그대로 이기는 게. 그리고 뭐 무승부가 500배. 역전승은 막 1000배 막 이런 식으로 배당이 나왔는데 그때 누가 집을 팔아서 배팅한 사람이 있어요. 1.001에.
근데 95분 극적인 동점골. 헐. 와. 그럼 그 사람 집 하나 날린 거거든요. 그러네요. 와. 그 왜 그 되게 한 20년 된 얘기인가? 옛날에 지단의 3분 요리 있었잖아요. 그때도 아마 그 챔피언스 리그 아닌가요, 그게? 네, 챔피언스 2009년이었나. 그리고 리버풀이 한번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네. 3대 0이었다 3대 네. 3 가고 네. 결국 우승하고. 네, 맞아요. 영국에서 어디 다리 위 올라가신 분 많을 거예요. 리그 초반에 아예 우승팀에 대해서 걸어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많이 하죠. 진행되면서 이제 점점 또 그 회담이 바뀌죠. 와, 그때 막 그리스 이런 거는 진짜. 단순한 예로 한국이 2002 월드컵 때 우승 배당이 100배였어요. 시작할 때. 네, 네, 맞아요. 근데 4강 갔을 때 10배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거 막 기사로 실시간으로 뜨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이거 금융으로 하는 애들은 그걸 그래서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만 원을 100배 베팅했으면은 한국이 우승하면 100만원짜리 티켓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4강까지 갔으니까, 이젠 10만원을 걸어야 100만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티켓 자체가 10만원이 된 거예요. 아, 진짜 선물 옵션이네. 그니까 그거를 뭐 9만원에 팔고 뭐 이런 애들이 나와요. 아, 진짜 홀옵션이구나. 네. 그니까 지금 가서 10만원에 살 바에는 나한테 9만원 주고 사라고. 그럼 걔는 바로 8만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니까 영국에는 합법적으로, 그니까 한국은 스포츠 토토 말고 다 불법이고, 다른 회사도 안 되지만 영국은 회사만 2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개인이 사고 파는 게 돼요. 티켓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홈쇼핑만 있으면 거기는 이베이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와, 되게 당연히. 샀다 팔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당연히 막 티켓 위조 같은 것도 있었겠네요. 그럼, 아니, 뭐, 저 조명탑도 끊는 사람들인데. 그러게요. 그럼 지금 바로 할까요? 네! 네. 오즈메이커 이원채입니다. 승부조작은 불법입니다. 한국은 안전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경식 사장님 말 들어간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불법 배팅은 할 때도 위험하지만 받을 때도 위험합니다. 조용한 형제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용한 러너들이 배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한 트랙 더 나옵니다. 아, 존나 시끄럽네. 아, 문 안 닫았고. 어! 문이 덜 닫혔구나. 다시 시작하자. 다 웃겨. 모든 게 다 웃겨. 아, 잘 읽었는데. 잘 읽었다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였는데, 오랜만에. 오. 씨발. 씨일발. 일랑일랑 모이스처 테라피 빅그린 바디케어. 아 맞아, 일랑일랑이란 꽃 있다. 그 향이 맞아 유명했어. 옛날 드래곤볼 해적판 보면은 베지터 이름이 일랑이잖아요. 그래요? 몰라요. 되게 유명한 건데. 아, 그 해적판만 모은 그게 사람들이... 드라곤의 비밀이었던가? 네. 해적판만 모은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네. 해적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어. 그럼 그 꽃 이름은 베지터 베지터네. 그것도 셀인가? 일종의? 채소긴 채소네. 그렇지. 베지터 불. 그거는 에이블 형태로 붙는 그런 단어 아니야. 형용사네. 맥주 중에 베지터 에이블. VB 있잖아요. 맥주 중에. 빅토리아 비터. 그거 제가 한동안 그 맥주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 막 추천해주면서 한 친구한테. 지금은 싫어? 한 친구한테. 이게 베지터블 비어라고 이게 야채로 만들어진 맥주여가지고 맛이 깔끔하고 맛있는 거라고 응? 그 친구가 마시더니 어, 야채 향이 난다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 아, 네 말 듣고 먹으니까 약간 야채 향이 난다. 그게 또 VB가 앞에 이 라벨이 녹색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기를 쳤어? 근데 그 뒤에 한글로 빅토리아 비터라고 써있거든. 악당아. 애초에 맥주는 동물성으로 안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XSFM입니다. 당신이 잉여여도, 직업 있어도, 당신이 미대생이어도, 미대 근처도 안 가봤다 해도, 당신이 공부 노동자여도, 그냥 노동자여도 XSFM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87회 공개 방송 대전은 팟캐스트 시대. 2017년 12월 24일 오후 2시 30분 서대전 내거리역 7, 8번 출구 대전 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안성준 군과 UMC를 데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액세스몰에서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예매를 시작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